완전 컸어. 완전 크지. 완전 크지. 뭐 체력 단련이야. 뭐하는 애야? 선생님, 민규가 자기 키 컸대요.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누가 키 크래? 가져와. 키 가져와. 아 선생님, 키 여기 있어요.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키나 크고 말이야. 어?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키나 크고 말이야. 커졌다. 수업 끝나고 찾아가. 완전 커졌다. 완전 커졌다. 수업 끝나고 찾아가. 미리 무서워요. 죄송해요. 자, 어, 거기 아니에요? 아, 거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 그래. 어? 야, 가자. 자, 오늘은, 아, 체력 단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선생님, 저는요, 체력 단련 안 해도 근육 완전 많아요. 네가 무슨 근육이 많아? 근육 보실래요? 이두박근도 있고요. 삼두박근도 있고요. 양동근도 있어요. 아니, 뭐야, 이 녀석아. 야. 왜요? 관심 받고 싶어요. 선생님, 허민입니다. 그래? 저는요,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요, 중국 무술을 했어요. 이얍! 이얍! 기운척하지 마! 우와, 무섭다! 짜짜짜, 지금 이랬다! 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우와, 어? 뭐 알아보를 얘기하냐, 이거? 그래, 들어가. 네. 그래. 아니. 뭐요? 선생님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도 좋지만 역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장 운동인 것 같아요. 장 운동? 그래서 장 운동에 좋은 맛있는 거 갖고 왔어요. 퍼먹는 요구르트. 퍼먹는 요구르트. 퍼먹는 요구르트. 퍼먹는 요구르트. 맛있겠다. 요플레 가져왔어요. 요플레. 야. 야, 이게 뭐 먹을 수가 있어 이게? 먹을 수 있어 선생님. 야. 와. 야, 가만있어. 야야, 껍데기를 꼭 먹어줘야 돼요. 야, 이게 들어 있어? 이 그럼 들어 있죠. 어이구, 아, 이거 그냥. 우와, 딸기가 선생님 생으로 그냥 들었어요. 맛있겠다. 무슨데요? 야야, 나 내 수저를 먹으려나. 저 잠깐만요. 에? 기우비게 들고 뭐 하세요? 아니, 기우비게? 더러워요. 치우 선생님 나 혼자 먹을 거예요. 야, 나도 먹혀. 나. 이것도 뭐야? 근데 바본데요? 100원 줄 때까지 안 가요? 그래? 어. 점점 커진다. 뭐야? 너 내가 문제 맞추면 100원 줄게. 어. 아, 운동에는 사실 산이 좋아요. 어. 그렇다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높이는? 8,848m? 백두산 높이는? 2,750m? 설악산 높이는? 1,708m? 그래, 그럼 설악산을 안전관리하는 안전관리팀장 이름은? 이동규 씨? 1957년 1월 12일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1980년에 설악산 안전관리팀으로 입사해 지금 12년째 설악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야, 대박이야. 쓸데없는 걸 다 외우고 있냐. 야, 배운 줄. 감사합니다. 피곤하게 내가 아주 그냥 너 때문에 신경 쓰고 막 복적지근. 그럼 내가 피곤도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시켜줄게. 그래? 이야, 이거 뭐야? 여기도. 야, 좋다 좋다. 야. 이야, 이거야. 우리 좋겠다. 그래. 어. 우와. 제대로 하겠다. 자, 헤이. 우와. 운동 됐다. 이야. 우와. 야. 근데 이게 빗소리다. 이제 올려줘. 올린데 만 원입니다. 야. 1,500개 없는데. 1,00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 너 선생님을 이렇게 거꾸로 세웠지만 어떡해? 나대지 마라. 한 번쯤은 세상을 거꾸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넘어온 빈센트 필의 이런 명언이 있지. 노를 거꾸로 하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 되지. 오. 생각의 전환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수고하세요! 올려줘! 선생님, 체력 단련하러 가요! 체력 단련하러 가요! 선생님, 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체력 단련하셔야죠. 공사 모자 쓰고 어디 공사판에 가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좀 가볼게요. 아, 이런 모자 쓰고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스키 점프 하러 가요. 아, 스키 점프.